맨 처음에 60항쟁과 관련돼서 그 무렵의 얘기를 섞어서 민주주의라든가 아니면 한국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뭐 옛날에 겪은 얘기나 보아왔던 장면들을 몇 개 얘기하면 시간은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갈 테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갑자기 부제가 붙었습니다. 한국교회가 가르쳐주지 않는. 그래서 그럼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가 고민해서 그때가 벌써 한 두어 달, 석 달 된 것 같은데 한 석 달 전부터 끙끙끙끙끙끙끙 하다가 어제도 밤에 대전서 올라와가지고 계속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오늘 아침에 또 고쳐봐도 안 되고 그런데 일단 보낸 건 있으니까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졸리면 바로 주무시고 예, 얼른 주무신 다음에 다시 일어나셔서 집에서 보시는 분도 마찬가지인데 뭐 편집 나갈 테니까 제가 좀 편하게 얘기합니다만은 뭐 좀 졸다가 또 보시고 하셔도 됩니다. 문제는 1930년대로 접어들면 일제가 이제 만주사변과 중국 대륙 침략,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어지는 세계 정복 이걸 이제 꿈꾸면서 작전을 짜죠. 근데 사람들이 일단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일본이 서구 문물을 빨리 받아들여서 산업화 근대화를 이루고 나니까 그 힘을 주체할 수 없어서 섬들을 정복하고 그다음에 한반도를 정벌하고 그다음에 중국으로 치고 들어가고 나중에 미국도 뒤통수를 치고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건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는 일본은 본래 섬나라가 아니라 대륙을 휘어잡고 자기네가 제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나라인데 나중에 보니까 서구가 먼저 근대화를 해서 새로 만든 배가 막 일본으로 쳐들어오고 하는 걸 보니까 빨리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근대화 산업화를 서둘렀던 거지 근대화 산업화가 잘 돼서 남의 나라를 침략한 게 아닙니다.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제국을 확보하고 제국 속에서 일본이 커나가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산업화를 서두른 겁니다. 그래서 일본을 대할 때 지금도 우리의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의 입장이 살짝 차이가 나는 것이 그런 거죠. 일본은 본래 침략이 주 전공인 나라야라고 생각을 할 거냐, 일본은 발전하다 보니까 주변 나라들을 흡수하는 거야라고 생각을 할 거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식민지가 왜 중요하냐면 첫째, 자연 자원을 무제한으로 뽑아올 수 있습니다. 자식들 말 안 들으면 뭐 총칼로 누르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와서 뭘 만드는데 그 나라 사람들을 또 징발해다가 헐값에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강제징용에 대한 보상, 배상 문제가 바로 그런 거죠. 그다음 다시 물건 만든 걸 식민지로 가져와서 싸게 팔 수 있습니다. 비싸게 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수탈당하는 겁니다. 자원 다 빼앗겨, 노동력 다 헐값에 제공해, 그 와중에서 목숨들은 희생돼, 다시 거기서 만들어진 그 피로 물든 제품들은 고국에 있는, 자기 고국에 있는 아들, 딸, 형제, 자매들이 또 자기네들이 노동해서 번 돈을 갖다 바치면서 비싸게 사야 돼. 이게 뱅뱅뱅 돌아가는 거죠. 우스갯소리로 하면 영국 사람들은 인도 사람들을 탄압할 때 숫자를 안 가르쳤다는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면 1, 2, 3 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3 다음이 뭐예요? 3 다음은 마치 매니아. 그러니까 3개까지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영국이 가져가고 돈을 달라고 그러면 얼마 가지고 가셨는데요? 하면 우리 하나, 둘, 셋, 뭐 마치 가져갔어. 그럼 돈으로 주세요. 그래, 마치 줄게. 어차피 숫자 개념이 없으니까 셋만 넘으면 다 똑같은 겁니다. 이런 식의 교육, 흔히 말하는. 이게 이제 식민지 교육이라고 하는 거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뜯어가고 노동력으로 만들고 다시 비싸게 팔아먹고. 그런데 이게 전쟁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다 보니까 벅차죠. 그래서 결국 1930년대에 강압적인 정신부터 확실하게 개조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정책을 식민지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게 이제 교회와 관련돼서 벌어진 것이 신사참배입니다. 창씨 개명하고. 1930년대 신사참배와 창씨개명을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니까 조선의 기독교는 깜짝 놀라가지고 반발을 했으나 힘에 못 이겨서 결국 굴복을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장로교가 신사참배를 교단 결의하에 진행을 합니다.
그 교회에 뜻 있는 사람들도 깜짝 놀랐지만 더 깜짝 놀란 거는 미국의 남장로교, 북장로교, 호주장로교, 캐나다 연합교회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이 뜻 보니까 벌써 독일하고 손을 잡고 이탈리아하고 이렇게 해서 동맹국으로 가고 있는 눈치인데 그다음에 서구 사회하고 이제 뭔가 서서히 갈등이 커지는데 갑자기 한국이란 나라에서 자기가 선교사로 와 있는데 신사참배가 일어난단 말이죠. 깜짝 놀라고 본국에다 보고를 하죠. 본국에서는 야 이건 문제가 심상치 않구나라고 해서 뭔가 지침을 내리는데 그 지침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격적으로 벌어진 게 평양신학교입니다. 조선의 개신교, 기독교회가 신사참배에 불응하니까 평양신학교를 휴교령을 내려갖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봐주세요. 신사참배 할게요. 해갖고 평양신학교가 다시 문을 열었는데 평양신학교를 세우고 돈을 지원하고 있던 외국 선교사들이 보니까 이게 또 놀랄 노자예요. 그래서 평양신학교가 일단 폐쇄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바로 이제 전쟁이 터진 다음에 이게 쭉 흘러가다가 나중에 평양을 중심으로 한 흔히 우리가 노스웨스트 서북파 서북파라고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나름대로 신사참배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시 평양신학교를 선교사들의 도움 안 받고 복원을 시키죠. 그러다가 해방이 탁 되고 나서 김일성 정권이 들어와서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맞서기 위해서 한경직 목사를 비롯해서 기독교 사회당을 구성해가지고 정치로 맞서려고 했는데 정치 조직이니까 뭐 바로 또 탄압이 들어와서 결국 노스웨스트 서북파를 중심으로 한 개신교 세력들이 전부 다 서울로 피난을 오는 거죠. 서울에는 그때 조선신학교라는 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평양신학교를 이제 접고 서울로 내려온 사람과 서울에서 조선신학교를 움직이고 있던 사람들과 두 세력이 이제 섞이게 되는 거죠. 그 전에 뭐라고 있었냐면 이제 신학생들은 흔히 맨 처음 배우는 거죠. 네비우스 정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평양으로 들어온 팀과 인천으로 들어온 팀, 그 다음에 저쪽 군산으로 들어온 팀, 그 다음에 부산으로 들어온 팀, 이게 그 다음에 만주벌판에서 이렇게 내려온 팀, 선교사의 루트가 여러 가지입니다. 교단도 다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엉키게 되니까 나눠갔습니다. 한반도를 지도를 갖다가 바둑판처럼 쪼갠 다음에 미국의 북장로교는 어디, 감리교는 어디, 침례교는 어디,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한반도를 분할해버립니다. 그래서 침례는 군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대전에 침신대학이 있는 거죠. 거기가 침례교의 본거지가 되고 호주장로교회는 부산으로 들어왔습니다. 배를 타고 밑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그쪽에서 호주장로교회가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캐나다 장로교회는 만주로 해서 이렇게 돼가지고 함경도 쪽으로 거쳤다가 서울로 왔다가 나중에 갈등과 분열을 겪으면서 호남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호남이 조금은 자유주의적이면서 개혁적이면서 이런 색깔이 확 띄죠. 그러나 서울에 남게 되는 것은 결국 약간의 좀 보수적이면서 진보적인 엉키게 되죠. 그래서 한반도가 이렇게 지형상으로 보면 보수 진보가 대충 교회도 갈라집니다. 그런 모양이 있고 이렇게 되면 무지하게 길어지니까 안 되는데 빨리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면 해방이 된 다음에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감옥에 가 있던 사람들이 해방이 되면서 풀려났습니다. 그걸 우리는 고려파 신도들이라고 부릅니다. 고려파 신도들이 딱 나와보니까 장로교를 장악하고 있는 거는 신사참배하고 창씨개명했던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회개하라고, 공개적으로 회개하라고 요구를 하죠. 공개적으로 회개해라 어쩌라 저쩌라 하면서 회개를 갖다 어떻게든 피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세력과 회개를 받아내려는 고려파와 충돌이 일죠. 고려파가 마음이 급하니까 저쪽에 내려가서 신학교를 새로 만듭니다. 조선신학교 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그게 부산에 있는 고려신학교입니다. 지금의 고신대학이죠. 그러다 결국 어떻게든 같이 하다가 안 되다가 몇 번 1차, 2차, 3차를 겪은 다음에 깨집니다. 그래, 니들은 니들이고 우리는 우리야 하면서 깨지고
고려파는 부산으로 다 내려가서 고신대학과 함께해서 진짜 고려파 총회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장로교의 1차 분열입니다. 장로교 연합 세력과 고려파 장로교 두 개로 이제 쪼개지는 거죠. 그다음 1954년으로 가면 말씀드린 대로 기호지역, 그러니까 서울, 경기,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조선신학교를 만들었던 세력은 캐나다 장로교회나 약간 미국의 북장로교가 섞이면서 개혁적인 세력입니다. 진보적이고 약간.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데도 조금은 자유롭습니다. 역사를 보고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맞춘 성경 해석. 그러나 보수적은 그렇게 안 되죠. 성경의 한 글자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키고 일하지 말라. 해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토요일 날 밤 되면 옷을 다 다림질을 해가지고 걸어놓고 그 다음에 돈을 다 꺼내가지고 다림질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주일 되면 다림질이 금지입니다. 예. 주일에는 일하지 말고 거룩하게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토요일 날 모든 걸 준비를 다 하고 주일 날 되면 아침에 깨서 세수하고 그대로 입고 빳빳하게 다려놓은 돈 가지고 시내버스비 내고 헌금 봉투에 넣어가지고 교회 갔다가 오고 이게 경건을 유지하는 거죠. 사실 이런 건 뭐 잘하는 겁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엄격하게 성경에서 한 글자도 벗어날 수 없었던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어떤 식당은 주일은 쉽니다고 어떤 식당은 주일은 오후에는 합니다. 이런 게 그런 차이가 되는 거죠 결국. 그래서 자유로운 신학적 해석이나 비평을 허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무리들에 대한 공격이 가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 공격이 너무 심하지 않아라고 했지만 사실은 미국에서 먼저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자유주의라고 하는 성서에 대한 자유주의적인 비평을 하는 세력들은 기독교의 진보 세력이 아니라 비기독교로 간주할 정도로 싸움이 치열했습니다. 자유주의는 비기독교입니다. 아예. 요새도 아마 일부 목사님들은 인본주의 하면은 기독교에 반대되는 걸로 막 가르치기도 하실 텐데 그런 식의 치열함이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아무튼 그냥 아무튼 장로교 대 장로교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성서 비평에 대해서 자유주의적이고 조금은 개혁적인 입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목사 안수가 거부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신학교 쫓겨난 신학교 교수와 목사 안수를 거부당한 사람들과 등등등이 뭉쳐가지고 떠나버립니다. 그게 한국 기독교 장로회 기장과 예수교 장로회 장로교의 두 분열입니다. 여기는 지금 기독교 장로회 아마 소속일 겁니다. 벙커원 교회는. 그게 이제 오산에 있는 한신대학이 되는 거죠. 결국 한신대학이 수유리에 있다가 오산으로 갔습니다만은 떨어져 나간 쫓겨난 사람들이 교단을 만들고 한국 기독교 장로회 기장을 만들었는데 그 기장의 신학대학이 한신대학인 거죠. 한국 신학대학이었습니다. 옛날에는. 두 번째 갈라지죠. 세 번째는 이거는 미국에서 불어온 메카시 선풍하고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정치적으로 반대되는 세력을 빨갱이들이라고 몰아붙여가지고 없애버리는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1960년대에 메카시 선풍과 관련이 있습니다. WCC라고 하는 세력. WCC는 본래는 복음적인 단체들의 연합입니다. 복음적인 선교 단체들이 전 세계에 선교를 하는데 세계 곳곳의 상황이 다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서로 보고하고 논의하고 토론을 벌여서 한국교회 또는 세계교회가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은가를 논의하는 자리가 세계교회협의회 WCC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새로운 식민지 지배가 시작이 됐는데 니카라과라든가 멕시코라든가 아니면 아프리카 또는 아시아의 필리핀, 일본, 한국 사정이 다 다르단 말입니다. 사정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데는 한국이 제일 사정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아시아 아프리카 나라는 선교사가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미국 상인이나 영국 상인이나 프랑스 상인들이 들어와서 시장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는 그 시장 점령한 걸 독점해가지고 이익을 많이 남기다가 현지에서 마찰이 빚어지니까 우리 상인들을 보호한다고 우리 선교사도 보호한다고 군인이 들어옵니다. 대개는 나라가 그렇게 먹힙니다. 맨 처음에 선교사, 그 다음에 돈,
돈과 선교사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군대가 들어와서 그 나라를 점령하게 됩니다. 미국에게 점령당한 나라, 영국에게 점령당한 나라는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한국만 달라요. 기독교를 전해준 나라가 미국이고 침략해서 먹어치운 나라는 일본인데 일본을 쫓아낸 나라가 미국입니다. 전 세계에 거의 예가 없는 독특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태극기 할아버지들을 교회에서 보시면 너무 욕할 건 아닙니다. 그건 역사적 배경이 그런 거예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한국에서는 미국 교회, 미국을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아직 한 20, 30년 더 가야겠죠. 그런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강력하게 WCC가 가끔 남미라든가 아프리카에서 미국이 오히려 소련보다도 더 그 나라를 탄압한다 또는 핍박하거나 그 나라 재산을 갈취해 간다. 그러면 교회가 들고 일어나서 미국에게 반대한단 말입니다. 그 WCC는 이걸 논의해서 전 세계에 전파하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교인들이 WCC를 바라보면 반미주의자에다 빨갱이들입니다. 미국하고 소련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미국에 반대한다는 뜻은 빨갱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결국. 이제 여기서 이제 논쟁이 벌어지고 충돌이 일어나다가 결국 이때까지는 한국 기독교 연합회에서 발전한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NCC라고 하는 것이 한국 교회 연합체였는데 난 WCC를 찬성하는 NCC, CC자가 뒤에 두 개가 나란히 들어간 게 벌써 똑같잖아요. 거기하고는 같이 못한다라고 해서 상당수의 보수 교단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갖고 NAE라는 걸 만듭니다. National Assembly of Evangelical이라고 하는 한국 복음주의 동맹이라는 걸 만듭니다. 물론 조금 지나가다 그것도 사라집니다만은 그게 나중에 다시 한기총이 되는 겁니다. 예, 1988년에 한기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장로교가 세 번 쪼개집니다. 맨 처음에는 친일했던 것과 관련 있고 두 번째는 자유주의 신학과 개혁적인 성서 비평에 대해서 신학적 논쟁이었고 세 번째는 정치적 논쟁이었던 거죠. 쭉쭉쭉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 그거와 관련해서 1948년 여름 전국연합회가 기독학생입니다. 기독학생. 여기에도 오해가 많은데 학생이라 그러면 지금의 대학생을 생각하시는데 이때의 학생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더 숫자도 많았고 대학생은 몇 명 안 됐습니다. 1940년대, 50년대 대학생은 조금밖에 안 됐고요. 사실은 고등학생들이 주역입니다. 4.19도 고등학생들이 주역입니다. 예, 그런 거 똑같죠. 그래서 잘 보시면 여기는 힘들었는데 여기는 일제강점기에도 잘 됐습니다. 기독 청년들은 다 여기에 가 있었습니다. 예. 아니면 여기를 다니면서도 여기에 가입한 사람도 있고 중복은 됩니다만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모였는데 이걸 잘 보시면 대학은 18개, 고등학교가 54개가 뭉쳐가지고 기독학생 전국연합회를 만들어버립니다. 예. 이게 1948년이죠. 근데 문제는 1953년, 1952년을 거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아까 얘기한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서 한국 기독교 장로회 기장을 만들어버리고 보수적인 약간 진보지만 그래도 보수적인 나머지 파들은 남았습니다. 둘로 갈라집니다. 학생운동이. 중학생부터 대학생 청년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엄청나게 큰 세력인데 기장의 강원영 목사께서 진보파를 그때도 이끌고 계셨고 보수파는 이 사람 국회의원이었습니다만은 그때는 기독 생각해보시면 3.1운동도 기독인들이 주관을 하다시피 주류 세력이었듯이 일제강점기에 서구 문물을 받아들여서 개화한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상당수였기 때문에 이때도 국회의원도 다 기독교인들이 많아서 국회의원 하면서 직접 기독교 운동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둘로 갈라져서 학생운동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1955년 여기 마포 난지도에서 전국 기독교 학생 총회가 열리는데 보수파가 우린 못하겠다고 니들하고 안 논다고. 왜냐하면 보수적인 장로교는 예장으로 남았고 진보적인 장로교는 기장으로 떠났으니까 보수 입장에서 보면은 진보 진영의 강원영 목사가 이끄는 그 모임에 우리는 더 이상 못 들어간다 그랬고 둘로 갈라져서 여기는 그 이름을 가지고 그대로 남았고 보수는 기독학생 신앙 동지회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듭니다. 그러나 영어로 하면 똑같습니다. KSCF 이렇게 해갖고
똑같아가지고 이제 진행이 되죠. 재밌나요 이게? 참나. 1950년 7월 아까는 총회가 열렸는데 오질 않은 거고 이제는 자기들끼리 총회를 여는 겁니다. 1950년 7월 진보 진영은 중앙대에서 보수 진영은 신흥대. 신흥대 어딘지 아시는 분? 아, 요거 나중에 맞추시는 분은 나중에 경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신흥대 눈치로 때려잡아보십시오. 고려대면 고려대라고 썼을 거고 연세대는 연세대라고 썼을 건데 그건 아니고 서울대도 아니고 서울서 열린 거는 분명해 보이는데 예? 총신대요? 아니요. 일반 대학입니다. 중앙대에서 한 거 전국 지금 전국 총회니까 경희대입니다. 경희대. 예, 중앙대 총회와 경희대 총회로 나눠가지고 진보진영은 중앙대에서 교단 연합회를 만들고 보수진영은 경희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른들은 싸우고 갈라졌지만 우리는 이러면 안 되지. 우리는 이 나라, 이 교회의 미래인데 우리가 두 쪽이 돼갖고 서로 반목하면서 갈라진다는 게 어떻게 말이 되냐. 무지하게 회개 기도가 잇따르고 심지어는 세계 기독교 학생연맹에 가서 사정사정합니다. 한국 기독교 학생운동이 둘로 쪼개져 버렸다. 와서 어떻게 좀 도와달라고 해서 대표단이 와가지고 대표단이 와서 사실은 전쟁 나기 전에 오고 전쟁 끝나고 또 와서 두 단체를 붙잡고 제발 화해하라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합동이 추진됩니다. 그때 표입니다. 달리하면서 새롭게 출발하자. 네. 네. 나눠졌지만 하나. 네. 나눠졌지만 하나입니다. 그러나 함께 가야 됩니다. 네. 함께 가자. 네. 달리하지만 함께 가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단체가 있는데 이제 어느 단체 이름으로 할 거냐. 통합이 된다고 하면 이게 되게 이거 갖고 싸우죠. 예. 예를 들면 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하고 뭐하고 합치면은 민주를 앞에 넣을 거야, 아니면 정의 민주를 합계야, 민주정의로 할 거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다 이걸로 바꾸자. 예. 이걸로 바꾸자는 다음에 이게 거의 완성이 된 다음에 다시 이걸로 갑니다. 그래서 공식 이름은 한국학생기독교운동협의회로 바꾸는 겁니다. 예. 이게서 KSCC까지 갑니다. 이거를 외우는데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과정을 자 그러던 어느 날 이제 한국 교회는 둘로 완전히 갈라진 게 아니라 셋으로 완전히 갈라집니다. 맨 처음에 신학적인 문제로 한기 기장이 갈라져 나갔고 그 다음에 NCC와 NAE로 갈라진 어른들을 뒤따라서 학생 운동도 갈라졌다가 겨우 합쳤는데. 1960년에 이제 완전히 깨지는 거죠. 보십시오. NCC에 남은 거는 예장 통합, 세문안교회를 중심으로 한 감리교, 그 다음에, 물론 이건 기감입니다. 기독교 감리. 그 다음에, 기장, 그 다음에 성공회, 예. 그 다음에 복음교회,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죠? 구세군. 이렇게 여섯 개 남고 나머지는 전부 다 보수로 갑니다. 그게 총신대학의 예장 합동. 시작을 해서 뭐 예수교 감리회, 예수교 성결교, 그다음에 기독교 성결교 뭐 물론 다 포함되고 침례 가고 뭐 오순절 가고 다 가는 거죠. 그래서 보수 진영으로 완전히 가고 진보 진영으로 간 게 딱 6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몸부림 쳐봤자 겨우 58년쯤 돼서 하나가 됐는데 60년에 완전히 어른들이 원수가 돼 갖고 쫙 갈라지고 거기에 빨갱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반공 문제까지 곁들여지니까 학생들이 이제 못 만나는 거죠.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진보 보수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진보 진영은 요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갑자기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야겠다고. 왜냐하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돈이 있어야 정당을 만들고 정당을 만들어야 장기 집권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 민주공화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민주공화당을 만들기 위해서 주가를 조작해갖고, 예. 그 다음에 일본 자동차를 조각조각 내서 배에다 싣고 와서 인천 앞바다에서 만들어가지고 조립해가지고 다시 조각조각 낸 걸 다시 조립해서 그때 이제 한국에다가 또 비싸게 파는 거죠. 거기서 또 돈을 남기고. 이런 작업들한 걸 갖다가 4대 비리 사건이라고 하죠. 예. 박정희 4대 비리 사건. 인터넷 치시면 다 나올 겁니다. 4대 의혹 사건 하면.
그다음에 저기 지금 광나루 신학대학이 있는 그 뒤에 워커힐. 워커힐 같은 경우 돈을 엄청나게 차관과 은행 돈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비용을 산정했고, 예를 들면 짓는데 100억이 든다. 워커힐을 개발하는데. 군인들과 군장비를 동원해가지고 모든 공사를 다 하고, 그러면 돈이 별로 안 들죠. 거기서 남는 돈은 이제 정치자금으로도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민주공화당을 만드는데, 그래도 돈이 모자라니까, 일본이 그동안 점령하면서 우리한테 못 살게 굴었던 것과 뜯어간 것들을 퉁 쳐가지고 얼마에 갚아라. 그러면 일본하고 다시 외교 정상화 하겠다.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빨리 미국하고 다시 붙어가지고 안보를 튼튼히 해서 소련과 중국, 북한을 막아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미국의 도움이 필요한데, 미국과 뭉치려면은 한국하고 빨리 뭔가 화해를 해야 돼요. 왜냐면 미국이 한국을 위해서 한국 전쟁을 같이 치렀기 때문에 그쪽이 혈맹이고, 일본은 아직 혈맹이 아닌데 혈맹으로 빨리 가야죠. 그러니까 일본도 급하죠. 이런 거 저런 걸 하면 그래서 둘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얼마 받고 퉁칠게 이렇게 돼갖고 퉁치죠. 그때부터 국민들이, 군인들이 맨 처음에 나라를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키지만 나라가 안정되면 군대로 돌아가겠다고 틀림없이 약속을 몇 번이고 했는데, 약속을 어기고 박정희 소장이 갑자기 계급장을 떼더니 대통령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들어갈 줄 알았더니 갑자기 중앙정보부가 생기고, 중앙정보부를 통해서 이상한 일을 벌여갖고 돈을 빨아들이더니 이제는 나라마저 다시 팔아먹는다라고 문제가 되니까 벌떼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진보 진영은 전부 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개신교도 들어가고 가톨릭도 들어가고 제야 세력들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보수 진영이 우리는 민족 복음화로 갈 거야 이렇게 하면서 온 국민이 국회 정상화 반대운동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보수 쪽에서 아니야, 신앙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러면서 이제 성경 규절을 내세우면서 이쪽으로 가죠. 1965년을 복음화 운동의 해로 정하고 총력 전도를 시작합니다. 64년에 교파들이 다 모여가지고, 보수 진영의 교파들이 싹 모여가지고 조직도 구성하고 3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라고 하는 표를 부착합니다. 이게 나중에 민족 복음화 운동으로 이제 커지는 거죠. 보수 진영의, 이게 보수 진영의 활동입니다. 진보 진영은 학생들이 막 들고 일어나니까 교수들도 움직입니다. 그래서 기독 교수들이 민주협의회를 만들어가지고 기독학생운동하고 결합되어서 기독학생운동이 그동안 갖지 못했던 이론적인 배경들을 갖다 하나씩 제공하면서, 왜 기독교인이 사회에 참여해야 되는가, 정치는 기독교와 어떻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가, 그 다음에 민족의 미래는 국제정세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되니까 기독학생운동은 어디로 가야 된다라는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합니다. 다 잘립니다. 다 잘립니다. 다 해직교수협의회로 바뀝니다. 이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부를 쭉 이어지면서 벌어진 일이고, 물론 이명박 때도 잠깐 있었고, 요새는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은 민청학년 투쟁으로 다 빨려 들어가고, 민청학년은 사실은 공산주의 이념에 물들어가지고 정부를 뒤집어 엎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조작 간첩 사건인데, 학생들은 민주화 운동하다가 다 조작 간첩 사건 관련자로 끌려 들어가고, 교수들은 다 잘려가지고 해직교수협의회로 남게 되죠. 쭉 이제 70년대로 가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60년 3월, 드디어 또 혹독한 사람이 어디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CCC의 대표 김준곤 목사께서 미국의 국가조찬기도회를 보고 오시더니 감동 감화를 받아서, 한국에는 왜 저런 게 없나, 정치 지도자를, 위정자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일, 이거 중요하다 라고 하면서 대통령 초청 국가조찬기도회를 출범시킵니다. 그러면서 개신교와 정치 권력이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가 되는 작업이 벌어지죠. 그 전에는 비공식적이었어요. 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성공했어요.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장면 대통령도 내쫓았고, 다 윤보선 대통령도 내쫓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고민은 미국이 승인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미국이 승인을 안 해줄 것 같단 말입니다. 꽤 불안하죠. 그럼 백악관에 줄을 대가지고 잘 할게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맞냐.
백악관에 소통되는 줄을 갖고 있는 것은 개신교밖에 없습니다. 가톨릭은 프랑스나 이탈리아에 강하지 미국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미국에 통하는 사람들은 미국 가서 유학하고 미국에서 교회를 다닌 한국의 개신교 세력이니까 김모 등등등 해갖고 대표단을 꾸려가지고 미국에 가서 백악관을 만나서 한국 군사정권 새로 들어섰는데 이건 지난 정권이 너무 무능하고 부패해서 어쩔 수 없었다 설명을 하고 받아오는 거죠. 그런 식의 뒷거래였는데 여기서부터는 자 대통령을 직접 모셔다가 온 기독교인들이 다 보는 그 앞에서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제 공식적인 정치적 연계가 시작되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60년에 어른들이 완전히 세계의 장로교로 팍 깨지면서 학생운동도 사실 장로교가 대세인데 주류 장로교가 쫙 깨지니까 학생운동이 힘을 잃습니다. 더군다나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전국 학생회는 기독학생회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YMCA하고 손을 잡습니다. 사실은 YMCA는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가장 지적인 대학생들 또는 역량 있는 대학생들 그래도 집안이 좀 부유한 대학생들이 많았던 곳입니다. 힘이 세죠. 기독학생회는 결국 YMCA하고 통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긴 이름이 KSCF라는 걸 다시 갖고 오죠. 지금의 KSCF가 여기서 이제 시작된 거라고 또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두 세력이 합쳐가지고 학생사회개발단이라는 걸 해서 우리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존재하는 청년이 아니라 한국 사회와 교회가 제대로 만나고 한국 교회의 힘으로 한국 사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청년회가 돼야 된다라고 목표를 정하는 게 이 한국사회개발단 운동입니다. 그래서 한국기독학생운동은 정치운동에서 정치적인 색깔을 조금 떼면서 이제 한국 학생 사회 개발 이 운동을 기점으로 해갖고 뭔가 좀 종합적인 사회 참여를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이 툭 터집니다. 1970년 11월 전태일 열사의 분신 사망 사건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기독학생 사회 개발단이 하필 청계천 피복노조 실태조사에 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회 참여를 결의했으니까 사회 참여 중에서 보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빈민, 그 다음에 열악한 농촌 현실과 농촌을 떠날 수밖에 없는 농민 문제. 결국 빈민과 농민의 아들, 딸들 12살, 13살, 14살이 가서 일할 수 있는 곳이 청계천 피복노조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온갖 부조리가 많다고 하니까 거기 가서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전태일 분신 사망 사고가 사건이 빵 터진 거죠. 그래서 기독학생 총연맹에 보고를 합니다. 이거는 한국교회가 떠맡아야 될 일입니다. 여기에서 비인간적인 대우로 고생하는 이 어린 애들을 한국교회가 떠맡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일단 장례식부터 제대로 치릅시다. 교회장을 추진하는데 또 대한민국 교회의 또 그 자존심. 자살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놈들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장을 하고 목사가 장례를 집전한다? 안 돼. 그런 점에서 제가 김용민 목사나 김디모 목사를 좋아합니다. 이런 대우를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맨날 가서 다 해주고 뭐 이렇게 돼갖고 뭔가 이제 전체적인 근데 이게 진보도 마찬가지 생각을 그때는 갖고 있었습니다. 보수건 진보건 간에 그때 목사님들은 자살은 뭐 천국 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서 뭐 남산 부활절 사건. 1972년이 10월 유신의 해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아유 만만한 녀석들도 후계자로서 없고 내가 그냥 평생 해야겠어라고 생각을 하실 때죠. 그래서 1972년 유신을 갖다가 일으키고 그게 국민투표에 통과가 되고 그때부터 벌어진 일을 젊은 세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을 쥐뿔도 모르는 국민이 왜 뽑냐?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뽑아야지. 네. 그때 유신헌법의 기조입니다. 쥐뿔도 모르는 그 흔히 말하는 우리가 그 레밍이나 뭐 저 개돼지로 흔히 취급받는 민중이 어떻게 누가 대통령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겠냐? 대통령은 똑똑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뽑아야 된다. 라고 해서 국민은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들만 뽑고
그게 지금으로 말하면 뭐 지방의회 선거 같이 될 수도 있겠는데 그 사람들이 저기 동대문 옆에 있는 장충체육관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대통령을 뽑습니다. 근데 문제는 대개 대통령 후보가 한 사람입니다. 그게 문제죠. 한 사람 말고 가끔 옆에 따라 붙을 때가 있는데 그 사람은 대개 한 0.1%나 0.2% 나올까 말까인데 대개는 한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대통령을 뽑는 권리 자체가 국민으로부터 사라집니다. 그러자 이제 그전에는 한일 국교 정상화, 굴욕 외교 반대 이 투쟁에서 갑자기 유신 철폐로 바뀝니다. 구호가. 그러면서 남산 부활절 연합예배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10월 유신은 국민을 속이는 사기이며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입니다라고 삐라를 뿌리다가 기독학생들이 왕창 잡혀갑니다. 그 다음에 역시 여기서 잡혀간 다음에 이리로 가서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민청학년이라고 하는 간첩 조작 사건에 또 연루돼서 또 그 다음에 이들을 위해서 그 가족들과 또 양심 세력이 모여갖고 기도회를 갖다 시작을 하고 이 기도회가 87년 민주화가 끝날 때까지 가죠. 그런데 이제 보수 쪽에서는 CCC를 중심으로 해서 한민족 예수 혁명론을 제시합니다. 민족의 모든 가슴 속에 예수가 들어가서 그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이 폭발하고 그러면서 한국 사회를 확 뒤바꾸기 위한 진짜 혁명이 시작된다. 저도 이때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이거. 이걸 위해서 제가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면서 공주 주미산 기도원, 수원 칠보산 기도원에 가서 산기도를 할 제가 동굴을 팠습니다. 동굴 목이 메이네. 제가 참 초중고등학교 때 방학 때마다 산기도를 다니면서 나무를 소나무를 흔들어 뽑고 동굴에서 기도를 하면서 이 예수 혁명을 위해서 미친 듯이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더니 여기서부터 CCC가 발전시켜서 1974년 엑스폴로 74라고 여의도에서 엄청나게 크게 했던 빌리 그레엄 오고 막 난리가 났었죠. 제가요 고등학교 1학년 때거든요. 제가 고속버스를 타고 여기로 온 사람입니다. 여의도를 시골에서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성령이 여기서 폭발할 줄 알았어요. 근데 가보니까 하긴 하더라고요. 한 그때는 100만이 모였다 그러지만 대충 보면 한 60만 정도 모였을 것 같습니다만 뭐 60만이 모여서 막 와 하는데 아 성령이 뭐 이제 일단 심리적으로는 세계 최고의 성령 국가가 돼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이때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잡혀가는데 보수 진영에서는 이 불을 끄고 희석시키려니까 빨리 아이디어를 짜냈나? 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왜 이렇게 연도가 착착 맞아가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며칠 전이죠? 예. 극동방송 중심으로 예. 얼마나 감격했으면 50년 기념행사까지 열었는데 거기서도 또 폭발했겠죠. 뭐. 폭발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나름대로 기독교인들한테는 엄청난 자부심을 준 행사입니다. 이제는 가난한 전쟁을 치른 나라의 기독교가 아니라 세계의 개신교를 이끄는 선두주자로서의 기독교로 폭발하는 거죠. 이래가지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람이 미어 터졌습니다. 신도들이 다 여기 여의도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 줄 알고 다 그걸로 갔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순식간에 70만 간다고 그러고 막 그랬습니다. 그때. 아 대단했죠.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네요. 이러면서 진보 보수 쭉 갈라지는데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 이때까지는 니들은 글로 가냐? 아유 치사한 자식들 우리는 일로 간다. 아유 진짜 저 교조주의 같은 저 빨갱이들 니들은 글로 가라 우리는 일로 간다 라고 서로 대면 못 본 척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상 논쟁이 시작됩니다. 진보가 보수를 향해 보수가 진보를 향해 민족의 비극을 외면하는 비기독교적인 행위라 그러고 이쪽은 이쪽을 향해서 어떻게 교회 다니는 놈들이 빨갱이들과 어울리냐가 이제 시작된 거죠. 예, 피차 간에 이제 치열한 공격이 시작됩니다. 문제는 중도 진영. 주여. 중간에서 우리는 어쩌란 말입니까? 여기가 진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이 장면이죠. 그때 IVF가 드디어 이제 등장합니다. 지금도 여기 출신들 많으십니다. 여기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복음주의 진영이라 보수 쪽에 좀 가깝긴 하지만 이쪽은 워낙 정치 투쟁 쪽으로 막 가고 있으니까 그러나 보수를 보니까 이건 보수라고 할 수가 없다. 이게 어떻게 진짜 보수, 어?
옛 것을 건강하게 지키는 모습이냐? 아니다. 그래서 캠퍼스 토착화 운동. 젊은이에게 미래가 있는데 그 젊은이들이 대학에 제대로 복음주의 운동을 뿌리내리게 하자라고 시작을 해서 복음 중심이긴 한데 좀 더 지적이고 지성적인 그런 대학 기독 청년 운동이 돼야 한다면서 책도 되게 열심히 읽었습니다. 이때 책 정말 많이들 읽고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아, 갑자기 생각났네. 이거 이런 건 다 김디모데 목사 수건이. 저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던 목사 이름. 본 에퍼. 진보 진영에서는 본 에퍼 안 읽었어요. 이분들이 읽었어요. 이분들이. 예, 이분들이. 왜냐하면 진보 진영은 본 에퍼를 읽으면 암살 계획의 중심을 두고 읽는데 이쪽에서는 본 에퍼를 읽으면 얼마나 피눈물 나는 기도가 있었을까를 이제 중심에 두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다르죠, 약간. 하, 그리고 이런 뭐 희망의 신학도 몰트만 같은 것도 그렇고 뭐 본 에퍼도 그렇고 다 이쪽에서 이제 기독교의 지성화 내지는 합리적인 보수를 위해서 몸부림을 치죠. 자, 이건 왜 그러냐면 EYC, Evangelical Youth Council인가 그러실 겁니다. 기독 청년입니다. 기독 대학생이 아닙니다. 이때부터는 요새는 다 그렇지만 대학은 대학이고 청년은 청년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거나 근데 여기 정확하게 하면 대학을 졸업한 게 아니고 대학을 졸업하거나 제적당하거나 네. 왜냐하면 74년에 민청학년 사건이 있어갖고 상당수의 청년들이 대학을 더 이상 갈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감옥에 가거나 휴교하거나 제적당하거나 등등등. 거기서 나오니까 갈 데가 없죠. KSCF로 갔는데 거기는 기독 대학생 운동이란 말입니다. 정확하게. 청년들은 나이는 들었고 새카만 후배들하고 어울리기도 좀 그렇고 갈 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EYC를 만듭니다. EYC를 만들고 이때 민청학년 사건이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 구조상으로 3.1운동하고 비슷합니다. 3.1 만세운동을 한 다음에 일제의 탄압이 강해지니까 뿔뿔이 흩어져서 일부는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교회를 만들거나 일부는 만주로 가거나 간도로 가서 독립군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것처럼 민청학년 사건으로 전국에서 수천 명이 난도질을 당하니까 그 세력들이 시민사회단체로 가기도 하고 기독운동으로 가기도 하고 정치로 가기도 하고 하면서 실제로 민주화를 위한 동력이 되기도 하죠. 씨앗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EYC가 이제 출범하는데 보면은 조직을 보면 그건 운영위원회고 민중선교위원회, 협력과 일치위원회 이건 대외협력을 말하는 거고 특별위원회, 이건 특별위원회는 조금 이상합니다만 신학과 통일교 대책입니다. 그때는 통일교 70년대 중반에 시끄러웠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제일 고민. 그래서 신학과 통일교 문제가 특별위원회에 속해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KSCF라는 대학생 조직과 기독 운동권 청년들이 중심이 된 EYC와 두 개가 뭉쳐가지고 이제 유신 반대 운동으로부터 해서 전두환 1980년대를 갖다 이제 뚫고 지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조직들이 왜 생겼나? 드디어 이제 전두환 씨가 등장을 하죠. 이래가지고 갑자기 저로 따지면 아내하고 데이트를 하기로 돼 있는데 또 단성사 앞에서 만나기로 돼 있었거든요. 거의 약속 장소에 간 것 같은데 갑자기 삐라가 막 그냥 뿌려지고 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시커멓게 박정희 대통령 유고 막 이렇게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지? 근데 그냥 영화를 보면 되는데 제가 영화를 마저 볼 수 없었던 게 제가 그때 공화당 정권의 저 바로 그 한 세력인 공화당 국회의원 집에서 가정교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여권이죠. 여당 국회의원 집에서 제가 가정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박정희 대통령이 갑자기 돌아가셨다? 그러면 우리 집은 내가 잘려야 되나? 그래서 싹 갔죠. 갔더니 이미 사람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근데 그 국회의원이 또 다른 국회의원도 아니고 5.16 군사 쿠데타 때 권총을 들고 박정희 장군 옆에 있다가 장군님 제가 저 철교를 뚫겠습니다 하고서 철교를 뚫기 위해서 제일 먼저 총을 들고 뛰어간 사람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총회하는 해병대 장교 출신의 국회의원입니다. 갔더니 이미 모여가지고 거기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야 사람은 의리가 있어야 돼.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으면
박정희 대통령을 죽인 놈들을 다 처단하고 끝까지 민주공화당을 살려야 돼. 이런 의견이 나오고 한쪽에서는 제가 그 위층 계단에 숨어가지고 계속 엿듣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지금 생각하면 이걸 바로 알아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아닙니다 형님. 박찬종이 맞습니다. 예, 박찬종이 벌써 정풍운동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박찬종이 벌써 감을 잡은 겁니다. 이때는 박정희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 어쩔 수 없어. 이제는 민주공화당이 아니라 박정희를 떠난 새로운 민주공화당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정풍운동입니다. 예, 새로운 깨끗하게 부는 바람. 박찬종으로 갑시다. 예, 그 양쪽이 토론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가 친척들이 다 측근들이 모여가지고. 그 가지를 못했습니다. 뭐 갈 새가 없어요. 바로 막 신군부 들어오고 막 전두환 들어와서 난리가 났으니까. 그래가지고 갑자기 박정희 대통령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어떻게 하다가 뭐가 되려나 했는데 12.12 사태가 팍 터지면서 전두환 쿠데타가 벌어지고 전두환 쿠데타 이후에는 계엄령이고 뭐 이렇게 난리가 나면서 그다음에 광주 5.18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이때부터는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골로 피난 가고 집에 있었기 때문에 시골집에 있었기 때문에 시위에 참여를 했지만 저는 충북대학교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고향 집에서 왔다 갔다 하려니까. 그래서 저희 집에 이제 피신 내려오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때 서울에서 가장 격렬하게 민주화를 위해서 끝까지 투쟁해야 된다고 외치고 가끔 시에 전화 걸고 하던 사람이 전여옥 의원입니다. 조금 안 어울리긴 하지만 예. 그때 이대학부 학부 편집장도 했었고 그때도 굽히지 않고 민주화를 위한 참 열망과 투지를 변함없이 간직하고 있던 사람이 이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일이 뭐 재밌죠 뭐. 그래서 고향에 가 있었는데 갑자기 의기가 종로구가 기독교회관 건물에서 뛰어내린 겁니다. 네. 국민 여러분 제 외침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면서 떨어졌죠. 누워서.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그 핏자국이 안 지워지고 늘 있었거든요. 심지어는 제가 3년 뒤에 기독교 방송에 드디어 합격을 해갖고 취직을 해서 기독교 방송 기자가 됐는데 그 건물로 출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 약간 희미하게 그래도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중에 조금씩 지워졌지만 투신, 그다음에 김종태 분신 아마 다 기독학생들입니다. 다 기독학생들. 그리고 이렇게 하고 이제 광주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뛰어내리고 불을 붙이는 그 상황에서. 저는 이때 이제 군대에 갔습니다. 드디어. 예. 군대를 이때 가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다 중단됐다가 이때 군대를 갔죠. 그리고 나서 모릅니다. 군대에 있어서 안 가봤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또 이걸 기획했는지 세계 보그마 대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중앙정보부나 안전기획부 같은 데서 뭔가 정권에 도움이 될 것들을 어레인징하고 계속 설계를 하는 거죠. 또 딱 이렇게 돼서 뭐 나름대로 이것도 민족 복음화를 위한 간절한 염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쭉 가다가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나중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민주화 운동에 투신했던 사람들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는 데다가 드디어 뭔가 부글부글 밑에서부터 이제 끌어오릅니다. 어디서 끌어오르냐면 첫째 농민들. 농민운동이 기독농민운동이 가톨릭 농민운동과 개신교 기독농민운동이 엄청 먼저 불이 붙어갖고 뜨거웠습니다. 거기서도 시작해서 또 하나 지금은 잘 안 쓰는 용어입니다만 철거민 예, 판자촌 철거민 그다음에 노점상 예, 거리 노점상 왜냐하면 86 아시안게임 준비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싹 밀어냈거든요. 그다음에 돈이 또 국가적으로 모자라니까 86 아시안 게임을 준비하려면 그것도 한 7, 8년 걸리는 거니까 여기서도 준비를 해야지. 돈이 모자라니까 돈을 확보하려고 목동은 그때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냐면은
청계천, 양동 이쪽에서 판자촌을 짓고 있다가 이 자식들이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냄새나게 하면서 다 쫓아버렸습니다. 허물어버리고. 거기서 살던 빈민들이 목동은 그때는 목이라는 게 그게 소를 키운다는 목입니다. 말을 키운다는 목. 왜냐하면은 비가 오면 거기에 물이 고이거든요. 거기 풀밭이거든요. 야생의 풀밭입니다. 초원. 그러니까 거기에 말 키우기가 제일 좋죠. 그 목동에 땅을 파고 비닐을 덮고 그렇게 하고 살림살이를 대충 거기다 그냥 깔아놓고 지냈습니다. 아이고. 그 목동에 그 사람들을 이제 비닐을 덮고 자다가 겨우 이제 판자 같은 걸 구해다가 판자집을 겨우 짓고 있는데 다시 싹 쓸어버리고 저 인천 쪽으로 가라고. 소사 부평 이쪽입니다. 부천. 목동을 개발한다는 겁니다. 지금 목동 아파트 단지가 그거죠. 근데 이게 이제 82년, 83년에 벌어진 일입니다. 84년 말인가 85년 초에 첫 번째 아파트가 목동이 완성이 됐으니까. 그러면서 빈민운동. 제가 여길 또 취재를 또 경찰의 눈을 피해서 맨날 다녔는데 한 번은요. 아이가 학교에 갔다 오니까 학교를 가려면 영등포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애들이. 한 시간 넘게. 학교 갔다 오니까 집이 사라진 거예요. 포크레인이 다 파헤쳤어요. 책가방은 막 나돌고 신발 나뒹굴고 집이 없어졌어요. 그때 한 조그만 아이가 너무 기가 막혀갖고 엄마 아빠 북한에서는 쌀도 준대는데 배급 준대는데 도대체 우리는 그런 거 받아본 적도 없고 아니 살던 집도 이게 뭐냐 이게 이 말을 한 거예요. 차라리 북한으로 가는 게 나은 거 아니야? 이 엄청나게 위험한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걸 또 제가 주워 들었어요.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또 옆에 사람한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근데 그 옆에 사람은 또 그 이대에서 열린 무슨 사회복지 무슨 토론회에서 이 얘기를 또 꺼냈어. 빈민복지가 말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잡혀갔어요. 남산에 끌려갔습니다. 그 얘기를 안 할 걸. 되게 지금도 보면 되게 미안해요. 괜히 말을 꺼내갖고 듣고 썼다가 기사에 썼다가 발표하고 기사를 썼다가 우르르 잡혀갔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84년이 뜨거워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렇게 해서 의정부 다락원에서 기독학생 대회 청년 대학생을 다 아우르는 거대한 기독학생 대회가 열립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기독학생의 민주화 운동이 팍 시작되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IT 논쟁이 벌어지죠. IT 아이덴티티입니다. IT, 아이덴티티 컨트로버시, IT 논쟁 이렇게 되겠죠. 예, 이념과 정체성에 대한 논쟁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군대가 광주에서 장갑차와 탱크로 시민들을 밀어붙이면서 총으로 쏴서 다 학살하는 상황에서 그러면 민주화운동권은 어떻게 싸워야 되냐? 우리는 뭐 성령과 기도로 싸우는 수밖에 없죠. 에어컨 나오는 교회에서 기도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하면 그러면 장갑차가 멈추고 총을 쏘던 군인들이 총을 안 쏜다? 그게 가능한 일인가? 아닌 것 같은데? 결국 기독학생들은 똘똘 뭉쳐갖고 대학생회하고 연합을 하고 그 다음에 노동자하고 연합을 하고 빈민하고 연합을 하고 철거민들과 연합을 해서 뭔가 거대한 혁명의 물길로 몰고 가야 이것들이 겁을 먹든지 도망가든지 할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제 운동론이 확산되는 거죠. 근데 진보 진영 내에서도 조금은 좀 약간 보수적이거나 약간은 신중한 태도를 갖고 있던 사람들 생각에서는 기독교는 복음의 종교인데 복음주의 학생 운동이라는 것이 결국은 최루탄과 짱돌과 그다음에 광주 시민군의 그 모습이 복음주의 운동이라고 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결국 투쟁 방식의 문제, 그 다음에 세계사와 한국사를 이해하는 문제, 그 다음에 또 하나, 정말 이거 갖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바위로 계란치기지 이게 되겠어? 어떤 사람은 바위로 계란을 쳐서 기스라도 내야 돼. 이러는 사람과 바위로 계란을 치느니 힘을 더 천천히 모았다가 나중에 결정적일 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문제, 그게 진보 진영 내의 신보수주의 계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갈라집니다. 오질 않았어요. 이 기독학생 대회, 기독청년 대회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으면 아까 신흥대 총회처럼 총회를 대해서 자기네끼리 뭘 만들면 되는데 나타나지도 않고 상정도 안 하고 서로 쳐다보질 않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헤어졌습니다.
그랬고 이걸 갖다가 IT 논쟁이라고 합니다. 학번으로 치면 아마 제 약간 위에 선배들 70학번서부터 한 82, 83학번까지가 이때 기독청년운동의 IT 논쟁 속에 휘말렸던 그 세대들이죠. 지금도 가끔 이렇게 물어보면 그래서 이 IT에 속해 있던 IT파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 어디로 갔냐? 주로 YMCA로 갔습니다. 본래 YMCA 사람들이 또 많았고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약간 교양 있고 뭔가 말쑥하면서도 차분하고 합리적인 스타일들이 YMCA 쪽에 많았고 그 사람들이 1위로 들어왔었다가 다시 1위로 갔죠. 그래서 또 뭐 나머지 따라갈 사람들 따라가고 해서 그래서 YMCA가 잘 됐으면 좋은데 YMCA가 안 됐습니다. 특히 YMCA 중에서 가장 덩치가 크고 전체 전국의 YMCA보다 더 덩치가 큰 서울 YMCA가 보수 목사들이 이리저리 흔드는 바람에 다 깨지고 예, 지금은 그냥 뭐 문화센터하고 꽃꽂이하고 어린이 수영단, 어린이 수영반, 예, 어머니 필라테스반 뭐 이런 거 하면서 지내죠. 예, 아깝습니다. 이때 그래도 진보적인 어떤 개혁적인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들의 상당수가 IT 계열로 해서 그쪽으로 많이들 갔는데 거기서 결국은 자기네 뜻을 펴지를 못하죠. 그래도 이분들이 밑바닥이 돼서 경실련, 참여연대, 기운실 등등등 많은 분들이 시민운동의 토대가 될 씨앗들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중도진행의 IVF에서 나온 것과 여기서 나온 것들이 나중에 또 만납니다. 쭉 만나서 우리 이쪽에 운동권 학생들이 돌을 던질 때 그쪽 학생들은 그쪽 기독 학생들은 공정선거 감시운동이라든가 이런 걸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나름대로 기독교가 거의 어떤 이념적 신앙적 갈등을 겪지 않고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는 길들을 이쪽에서 열어가는 겁니다. 로마 바티칸은 썩었죠. 썩었습니다. 제가 젊은 기자 시절에 신부님하고 하다가 한국교회 개신교 너무 썩었습니다. 전 절망적이에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저한테 어이 변 기자 내기 아까 어느 쪽이 더 썩었나? 아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김수환 추기경도 계시고 해갖고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답답하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천주교 가톨릭 쪽은 더 위험할 뻔했으나 그 위험에서 가톨릭을 새롭게 건져내서 쇄신하고 개혁해서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게 한 바티칸 공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바티칸 공의회에 버금가는 걸 뭔가 개신교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래갖고는 안 돼라고 해서 세계 개신교에서 모인 것이 로잔 대회입니다. 스위스 로잔 대회에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로잔 언약이라는 걸 만듭니다. 세계사의 흐름과 각 나라의 형편을 볼 때 개신교는 틀어박혀갖고 박수치면서 찬송가 부르고 예배만 봐서 될 일이 아니야. 도대체 가난해서 굶어 죽는 사람 그대로 남아있고 핍박받는 식민지 백성이 그대로 남아있고 점령당한 나라에서는 주권을 상실하고 독재국가에서는 국민들이 정치적인 자유가 하나도 없고 인권이 탄압받는데 개신교는 뭐 할 건데? 이 질문을 던진 거죠. 그래서 세계 개신교회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하나의 언약을 만듭니다. 개신교의 복음이란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예수가 가난한 사람들과 민중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기 몸을 던졌듯이 그 사람들을 위해 예수의 제자로는 도리로서 만나고 함께하는 것. 이 두 개의 바퀴에 의해서 균형을 맞춰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로잔 언약입니다. 1973, 4, 5 이때 이제 한참 벌어진 일이죠. 한국 대표단이 갔습니다. 돌아가셨으니까 뭐 예우를 갖춘 참 조땡땡 목사를 비롯해서 조용기 목사 아닙니다. 조용기 목사는 그때로치면 아직은 젊은 청년이고 그 나이 그 위에 선배들 학장도 하시고 저 땡땡 목사로 해서 45명인가 65명의 대표단이 갔어요. 갔다 왔는데 뭘 했는지 얘기를 안 해줘. 로잔 언약에서 로잔 언약이 무슨 의미를 가졌는지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얘기를 안 해줘. 진보 진영에 맨날 돌 던지는 사람들한테 가서는 순수한 복음에 입각해서 뭔가 정치 투쟁을 하려면 모습을 좀 달리해야 되지 않나? 스위스 로잔 언약은 물론 사회에 참여해야 된다고 하지만 정치 투쟁과 싸움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복음적인 투쟁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보수 진영에 와서는 언제까지 그놈의 전도 폭발 해갖고 버스로 교인들 긁어모으고 헌금 걷는 것만 신경 쓸래. 사회는 이렇게 썩어가고 국민들은 저렇게 분노에 차 있는데 이게 사회 참여가 아니잖아. 사회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게 로잔 언약이야. 하기로 약속을 했어.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없어. 1974년이니까 이게 나중에 1994년에 와서 아마 1994년쯤에 와서 한 20년이 지난 다음에 우연히 복음주의 학생들이 외국 문서 선교 문서를 뒤지다가 공부하다가 툭 튀어나왔는데 로잔 언약, 로잔 대회에 갔다 오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다들 로잔 언약이 내용이 간단하게 얘기하시던데 열심히 복음 전파하라고 이렇게 보니까 아니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시대적인 과제들이 쭉 열거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걸 우리한테 얘기 안 하셨지? 문서를 다 뒤집니다. 로잔 언약에 관한 문서를 다 뒤집고 다시 공부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하 한국 개신교가 세계 개신교의 흐름에 완전히 뒤져 있었구나 라고 하는 반성을 하면서 새로운 복음주의 운동을 벌이죠. 그 선두에 선 사람 이름을 맞추면 다시 나중에 경품 보내겠습니다. 네. 그때 보수였는데 이런 보수는 보수가 아니야. 진짜 보수를 만들어야 돼 하면서 확 돌아버린 양반이 한 분 계시고 그 양반과 함께 확 돌아버린 분들이 나름대로 예, 그동안 민주화를 위해서 또 한국의 민주주의 뿌리내리는 정착을 위해서 무진장 몸을 던지셨죠. 아무거나 막 예, 이만열 교수를 비롯한 예, 숭실대 이만열 교수를 숙명여대 이만열 교수를 비롯한 복음주의 진영의 새로운 젊은이들이 눈을 뜨는 거죠. 아 그래가지고 그 문서 지금 그 광고 나온 거 잘 보면 틀림없이 로잔 언약 50주년이어야 맞습니다. 거의 아마 30주년으로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20년 지난 다음에 발견하고 그때부터 운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로잔 언약의 한국화 운동 30주년 기념 세미나가 며칠 뒤에 열립니다. 이 비겁한 어른들이었습니다.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슬쩍 대표단이라고 몇십 명이 가서 비행기 타고 갔다 와갖고 뭘 하고 왔는지는 모르지만 예, 입을 싹 씻는 거죠. 왜냐하면 전두환 대통령이 위기에 몰리면서 지금 막 매일같이 들려오는 소문이 군대가 다시 치고 들어온대. 탱크가 다시 들어올지도 모른대. 뭐 80년 12.12 사태 때 했던 것처럼 80년 5월 광주에서 했던 것처럼 군인들이 또 들고 일어난대. 매일 이런 소문이 들려오면서 공포에 떨고 있는데 여기다 대고 그 보수 나이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도 개신교는 사회 정의를 위해서 뛰어들어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는 뭐 없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전달 회피 좋은 말을 썼습니다. 회피 나중에 이렇게 해갖고 진보적 복음주의라는 게 등장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맨 처음에 갈라져 나갔던 뭐 IT라든가 복음주의라든가 그 전에 IVF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복음주의 흐름으로 쭉 흘러가면서 진보 진영하고도 만나고 순수한 복음주의 진영이니까 보수하고도 만나고 하면서 기독교를 어떻게든 깨끗하게 만들어 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지금도 그렇고. 근데 이제 더 과격한 쪽에서는 한국교회 이거 갖고는 안 돼. 확 그냥 뒤집어 엎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이쪽에서는 어떻게든 깨끗하게 물갈이를 좀 해보려고 애를 쓰시고 이런 상황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죠. 80년에 광주 5.18 때문에 대학은 아무도 못 모입니다. 대학에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70년대 학번이기 때문에 뭐 학교 교문 앞에 탱크가 있는 거는 뭐 흔히 보던 광경이어서 별로 뭐 감흥이 없는데 요즘 그러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70-80년대 대학에 흔히 있는 장갑차가 갑자기 학교 옆에 딱 서 있는 그러다가 휴교령을 해제하죠. 대학을 언제까지 문 닫을 수 없습니다. 또 계엄령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의 어떤 시스템을 스탑시키는 건데 그 스탑이 길어지면 국가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계엄령도 오래 갈 수는 없습니다. 휴교령이 해제되고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이제 80년 가을 늦게부터 시작해서 81학년도로 들어가면서 광주 참상에 대한 폭로전이 시작됩니다. 1987 영화에서 그 몰래 가서 영화 이렇게 검은 커튼 치고 영화를 갖다 몰래 보면서 광주 참상 그 비디오 보던 그 장면이 이제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 81년도만 해도 무림, 항림, 뭐 전노련, 불임, 한우래, 아랑해, 금강해 이게 뭐 이렇게 보면은 뭐 노무현 대통령 변호사 시절에 얘기도 나오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국가보안법으로 다 그냥 몰아넣는 겁니다. 학생운동, 민주화운동, 광주 얘기하는 사람은 다 국가보안법입니다. 다 계속 사건이 생기죠. 이와이씨 광주 분향소 사건 예를 들면 기독교 것만 얘기하자면 5.18이 다가오니까 분향소를 설치하고 분향을 한다는데 갑자기 경찰이 뛰어들더니 분향소를 짓밟아서 다 부숴버리고 그 근처에 있던 사람들을 싹 데리고 경찰서로 가버린 사건입니다. 감신대도 광주 일주기 추모한다 그랬다가 난리가 나서 학교가 짓밟힌 사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학생운동권에서는 계속 이런 강좌들을 엽니다. 예, 에큐메니칼 강좌하면 뭐 신학 강좌 같지만 결국은 우리 얘기를 해야 되고 다 그런 거죠. 교단별로 청년들 교육할 때마다 또 광주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하죠. 1981년 총 합치면 예, 이런 예, 학생들이 경찰에 의해서 짓밟힌 사건이 106건, 구속학생이 255명입니다. 1년에. 예. 요즘 압색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즘 압색은 거의 뭐 유치원 학예회 수준이고 그러나 역사가 거꾸로 간다는 데 대해서 정말 심각한 거죠. 그렇게 해야 되면 안 돼요. 이 시대로 다시 가면 안 되죠. 기독학생만 50명이 감옥에 들어갔다고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나. 이 정책협의회는 KSCF 대학생과 EYC 청년들과 모든 관련 단체들이 다 함께 모여서 아마 의정부에서 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정책협의회인데 보시면 뭐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 위에 이 역경을 뚫고 나가자. 낙관도 비관도 아닌 과학적인 인식하에 냉정하게 운동을 하자. 모든 세력하고 만날 수밖에 없겠다. 네. 그다음에 좀 제대로 알고 훈련도 우리도 좀 받자. 조직론도 익히고 운동론도 익히고 해서 이런 거. 지식인 운동이 아니다. 노동자, 농민 모두가 함께하는 빈민까지 포함해서 모두가 함께하는 운동으로 가자. 네. 민주통일국가. 이게 처음 제대로 등장한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등장이 왜냐하면 광주 5.18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주 5.18을 겪으면서 1970몇 년에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왔을 때 한국 기독교 지도자들이 카터 대통령을 만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 차 주차하는 데까지 쫓아가서 잠깐 만났지만 제발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탄압과 계속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 문제를 요즘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중국의 인권 문제, 북한의 인권 문제 이런 거 하잖아요. 남한의 인권 문제도 다뤄달라는 거죠. 그걸 미국 대통령한테 얘기하려는데 미국 대통령을 못 만나게 하니까 쫓아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광주 5.18을 겪고 나니까 미국이 한국 민중의 편인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흔히 70년대 우리가 그냥 듣던 얘기. 국민은 독재자를 두려워하고 독재자는 자기 위에 있는 큰 나라의 어르신들을 두려워하고 큰 나라의 어르신, 미국의 어르신들은 우리 민중들의 뭉쳐진 힘을 두려워하고 이게 삼각관계다라고 했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미국은 과연 한국민의 편인가 한국 정권의 편인가 이걸 고민하게 되는데 광주 5.18을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이? 국민의 편이 아닌 것 같아. 우리 국민의 편이 아니라 우리 정권의 편인 것 같아. 그래서 그때부터 통일이라는 단어가 이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민족이 분단되어 있으니까 항상 민족 분단을 걸고 넘어지면서 독재 정권은 니들 이러다가 북한한테 완전히 짓밟혀라고 겁을 주면서 독재 정권을 계속 키워나가고 미국도 역시 북한, 북한, 소련, 소련, 중국, 중국 그땐 중공입니다. 중공, 중공 하면서 공산주의 국가들이 쳐들어내려올 텐데 우리 도움이 필요할 텐데 이러면서 우리하고 맞는 친구들을 골라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힘을 실어주면서 그 나라 백성이 어떻게 되건 그 나라 국민이 뭐가 되건 간에 미국하고 그 정권 사이에 네트워크만 잘 형성돼서 미국의 이익만 확보하면 된다. 이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처음 해본 겁니다. 처음. 그래서 그때부터는 민족이 하나가 되는 게 더 급하지 않나? 민족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언제까지든 이럴 거야. 이것 때문에 이제 통일이라는 게 앞으로 자꾸 나오죠. 여기서 이제 악화돼 나가는 게 나중에 가면 주사파가 되는 겁니다.
민족 통일 문제만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그다음 교회는 그래도 개혁해야 돼. 교회가 개혁 안 되니까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교회 안에서 뭔가 해보려도. 그래서 교회와 사회의 부조리는 계속 싸워나간다. 이제 이런 것들이 정책 목표가 됐죠. 그래서 금요기대회 매일 모여서 민주화를 위한 기도회를 하는 겁니다. 용공조작 뭐만 뭐 조금만 뭐라 그러면 다 빨갱이고 빨갱이한테 협조하는 놈들이라고 그러고 하니까 용공조작 고문수사 그때도 고문 참 많았습니다. 대개는 고문하면은 부천서 성고문 사건하고 그다음에 치안본부 대공분실의 물고문 사건 생각하시죠. 농민조직 문제 이럴 때 이제 갑자기 김영삼 전 대통령이 단식투쟁에 들어갑니다. 또 제야 긴급 민주선언 나오고 신학대 연합체육대 체육하려고 모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맨날 태릉에 가서 무슨 학과 체육대회 뭐 서울 지역 무슨 학과 체육대회 맨날 이러지만 사실은 뭐 체육대회 때문에 간 건 아니고 체육이 그렇게 소중하고 건강이 이렇게 소중하면 술 담배를 끊으면 되지. 교회 야학 그때는 교회 야학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에 가는 숫자가 많지 않았고 대개는 중학교 정도에서 많이 끝나고 고등학교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중학교에서 끝나는 사람들이 많고 그 사람들은 다 공단 노동자가 됐죠. 그 사람들도 뭔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상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나는 그럼 뭘 할 건지 정치적인 주체로서 자기가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야학이 시작됩니다. 이게 다 교회 야학입니다. 교회 야학인데 영장 없이 압수수색 당하고 교사들이 연행된 기독교 야학만 이렇습니다. 1980몇 년, 1년 동안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런 게 교회 야학들이었습니다. 다 교회자는 길어서 다 생략했습니다. 딱 봐도 교회 냄새가 확 나죠. 요거는 저기, 뭐죠? 오장동에 있는 제일교회고. 다 시온 한버타. 교회, 기독교 야학들입니다. 여기서 노동자들, 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정말 젊은 노동자들은 다 야학에서 글 배우고 영어 배우고 법 배우고 그러면서 이제 근로기준법이 뭔지도 알고 노동조합이라는 걸 만들 수도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걸 가만 놔두지 않죠. 바로 쳐들어와서 그냥 다 쓸어나가는. 그러다가 이제 장영자 사건 기억하시죠? 장영자 이철이 돈 엄청나게 띄어먹은 대한민국 최대의 부정사건. 이게 다 정치권의 이제 뒷배 때문에 벌어진 조세형 대도 사건. 그러니까 집권층, 특권층의 비리 사건들이 막 터집니다. 근데 84년에 교황이 오기로 돼 있거든요. 요한바울의 제가 옵니다. 그러니 뭐 난리가 났죠. 교황이 와서 보나마나 민주화 얘기나 인권 얘기를 하고 양심수 얘기를 할 텐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 고민입니다. 86 아시안게임이 얼마 안 남았고 88 올림픽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권이 풀어줍니다. 어쩔 수 없이 풀어줍니다. 학교에서 운동권들 탄압하는 것도 좀 풀고 집회 시위하면은 최루탄으로 완전히 때려잡던 걸 갖다가 슬그머니 이제 놔주기도 하고 학교에서 사실 강의 시간에 들어가면 학생 수보다 경찰 수가 더 많았습니다. 강의실에 어떨 때는. 학생들은 서너 명, 경찰은 대여섯 명 이렇게. 왜냐하면 나머지 학생들은 또 데모하러 가고 저기 뭐 잡혀가고 해서 별로 학생도 없고. 그랬던 시절들이 이제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84년 7월 7일로 제가 기억하는데 84년 한일 외무장관이 만납니다. 왜냐하면 이걸 하려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전두환 대통령이 일본의 차관을 빌리기 위해서 한일 국교정상화를 다시 시도합니다. 박정희 때 난리가 났었는데 이제 시간이 흘렀으니까 나 때는 좀 괜찮겠지 하면서 일본하고 국교를 갖다 확실하게 정상화하고 한미일 삼각동맹을 추진하면서 그 대신 일본으로부터 돈을 땡겨오는 조건이죠. 그래서 외무장관이 먼저 만납니다. 이번에 우리는 국방장관들이 먼저 만났죠. 국방장관이 만나서 초계기 사건, 뭐 비행기 사건 없던 걸로 합시다. 뭐 이렇게 해서 쎄쎄쎄 하면서 끝났습니다만 이때는 외무장관이 쎄쎄쎄를 한 거죠. 똑같이 판박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드디어 이제 일본에 가기로 개원했어요. 일본 차관을 얻기 위해서 이제 굽신거리면서 구려개교를 한다. 64년 63인가요? 그때 국민저항 폭발했듯이 84년에 다시 국민저항이 폭발합니다. 이게 묘한 게 민주화 합시다라고 하면 그렇게까지 폭발 안 하다가 일본 놈한테 또 당합니다. 그러면 확 폭발하는 이 우리의 이제 역사적인 뭐라고 하면 글쎄요. 그걸 뭐라고 해야 될지 트라우마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족 감정, 민족 의식이 아직 남아 있었던 거예요. 강하게.
1984년 1월과 7월에 계속해서 청년대회, 학생대회가 열리고 그동안의 문제들을 이제 제기합니다. 지도 휴학은 당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불러가지고 그 박정희 대통령이나 드셨다는 시바스 리갈 같은 걸 꺼내시면서 교수님이 교수님이 지도 교수께서 한 잔 탁 떨면서 고생 많지. 다음 달에 또 데모 크게 한다면서. 너 그래도 어떡하려고 그러냐. 너 집안도 가난하다면서 호르몬이잖아. 이렇게 하면서 어쩌라고요. 그러니까 휴학해. 조금 쏘나기는 피해가야지. 휴학하라는 거예요. 교수님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안 가르치려니까 집에 가라는 거죠. 지도 휴학. 강제 징집 놓고서. 교수님이 휴학하라는데도 안 하는 놈들은 군대로 보내버리면 된다. 뭐 까짓 거. 다 불러가지고 영장 바로 찍어줄 테니까 군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감옥으로 바로 가든지.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군대는 갔다 와야 돼. 군대를 갈 거냐 감옥을 갈 거냐. 군대 뭐 3년 갔다 오는 게 낫죠. 가겠습니다. 갑니다. 가면 끝나지 않아요. 다시 불러요. 2등병, 1등병 불러가지고 밖에서 고생 좀 했다면서 이렇게 하죠. 휴가 갈래? 갑자기 그렇지 않다고 데모하다 왔다고 맨날 내무반에서 두들겨 맞는데 휴가 갈래? 갑자기 웬 휴가를요? 아, 휴가 갔다 와. 푹 쉬다가 어머니도 좀 뵙고 호르몬이 걱정 많으실 텐데 갔다 오면 됩니까? 그냥 휴가 증 바로 끊어줄게. 그게 자기 부대에서 부대 상관이 끊어주는 게 아니고 보안사에서 끊어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보안사에서. 그럼 뭐 갔다 오고 가면 근데 말이야 뭐 심부름 하나만 해줘. 이렇게. 심부름이 뭘 전화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운동권 친구들 만나갖고 요새 돌아가는 거 하고 누가 시스템을 돌리고 있는지 누가 주동자인지 누가 핵심 세력인지를 좀 이렇게 좀 우리가 여기까지는 파악을 했는데 그다음부터 잘 안 나오더라고. 너 아무개아무개하고 친했지 뭐 이런 거예요. 그걸 강제 녹화 뿌락치 사업이라고 합니다. 야, 그렇게 해갖고 군대라도 가면 이 어지러운 세상을 잠깐은 벗어날 수 있겠구나 했는데 갔더니 더 어지러워. 더 그래서 휴가 안 갈랍니다. 휴가 안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돌아가면 뒤지게 터지는 거죠. 이제 막 온갖 괴롭힘을 다 당하게 되는 거. 네, 갔다 오겠습니다. 갔다 왔는데 부실한 보고서 때문에 또 혼나기도 하고 보고서를 깔끔하게 잘 써냈는데 그 죄책감 때문에 자살하기도 하고. 네. 아마 한 그때 자살한 사람만 한 대여섯 명 될 겁니다. 강제 프락시 녹화 사건. 기독운동권, 전체 운동권에서도 그렇지만 기독운동권에서는 되게 심각했던, 특히 기독운동권이 왜 심각했냐면 기독학생들은 양심의 가책을 크게 받아요. 신앙의 문제 때문에 내가 친구를 배신했다 그러면 정말 힘들어하고 괴로워해요. 그런 문제들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7월에 가서 일본 간대니까 전국 목회자 정의평화 실천협의회라는 긴 이름의 단체가 출범합니다.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의 카운터파트로 우리도 뭔가 하나 만들어야지 하면서 목회자들이 뭉쳤죠. 그러면서 방일 굴욕 외교에 대해서 비판 성명을 확 내고 민주화 운동에 방일 외교 반대 운동을 묻어버립니다. 아니, 묶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엄청나게 위험한 걸 툭 건드려버린 거예요. 네. 후쿠시마 수산물 맘 놓고 드세요 좀 하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아무튼 한미일 동맹은 완성을 시켜야 됩니다. 이건 대통령으로서 제가 꼭 해야 되는 겁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막 추진을 하는데 이게 박정희 전두환 두 정부 시절을 생각하면 상당히 위험한 건데 일단 뇌관은 건드렸습니다. 이걸 빨리 수습을 해야 됩니다. 수습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수습될지는 알 수 없는 거지만 시위에 나갔다가 시력을 잃어버린 사건, 박형규 목사 테러.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교회에서 자꾸 모여갖고 인권 문제가 어떻고 민주주의가 어떻고 하니까 경찰이 쳐들어가서 곤봉을 휘둘러갖고 교인들을 두들겨 부시고 막 강대상을 부시고 했더니 아 이게 기독교인들이 인간들이 좀 특이해갖고 강대상을 훼손시키면 되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예. 교회에 군인들이 들어오거나 경찰이 들어온다는 거에선 상상을 못하죠. 교회 바깥에서는 그래도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치고 이렇게
정권이나 정부에 내내 하는 것은 좋지만 만약에 그 정부나 정권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교인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알레르기 반응이 심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꾸 민주주의 운동이 번져나가는데 탄압을 하면 맨 처음에는 먹히는 듯 하다가 나중에는 다른 교인들까지 막 어떻게 교회를 이럴 수가 있냐고 난리가 난단 말이죠. 교권 침해. 그러니까 아예 교회 안에 신천지가 그러듯이 뿌락치를 심어버리는 방법으로 이제 전환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분란을 만들어요. 물론 어떤 목사가 민주주의 쪽에 조금 기울어져 있는데 그 목사에 반항하거나 불만이 많은 사람을 꼬드겨가지고 그 사람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그때 처음 생긴 단어가 그래서 건물 앞에 크게 붙어있어요. 요새는 신천지 출입금지지만 그때는 기관원 출입금지. 네. 기관원 출입금지라는 팻말이 모든 사무실에 다 붙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일 서울에서 열심히 했던 제일 장로교회에 뿌락치들 심었어요. 거기 반대파 장로들을 포섭해가지고 하루는 지금 뭐 이름을 뭐하면 오땡땡이 전화를 걸어서 제일교회 전두사였습니다. 그때는 운동권 출신이었는데 한신대학을 가서 졸업한 다음에 박형규 목사 교회 전두사로 가 있습니다. 시작부터 기자한테 개자식이라고 그러고 막 이 인간이 아무튼 야 이 자식아 왜 그러는 거야? 빨리 취재 안 올 거야. 취재 거기 내가 맨날 가는데 모르게 난리를 쳐. 목사님이 감금당했는데 빨리 취재 안 올 거야. 이렇게 된 겁니다. 갔어요. 갔더니 교회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깡패들이 들어가서 점거를 하고 목사님을 감금했고 그 바깥에 깡패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찰이 쫙 둘러싸고 민주시민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경찰이 깡패들을 위해서 바리케이트를 치고 탁 진영을 짜갖고 지켜주고 민주시민은 밖에 서 있고 교인들도 밖에 다 쫓겨났고 목사님하고 몇몇 사람만 감금을 당했는데 다행히 목사님이 피신을 했어요. 어디로 피신하냐면 그 제일교회 본당 옆에 이쪽에 왼쪽인가 종탑으로 피신을 했어요. 종탑으로. 그 종탑을 갖다 팍 짐을 쌓아서 막았겠죠. 목사님이 이제 창문을 이렇게 여시면 목사님하고 이제 전도사하고 뭐 장로님들이 이렇게 문을 여시면 교인들이 이제 막 손을 흔들면 위에서 걱정 말라고 이제 이렇게 하고. 근데 그게 한 두 시간 있다 끝날 줄 알았는데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밑에서 물을 담아가지고 그때는 생수도 없을 때입니다. 물을 담아가지고 목사님한테 막 있는 힘껏 던지죠. 그걸 목사님이 받아가지고 마시는 거죠. 그럴 줄 알았는데 갑자기 어디서 긴 장대가 나타나더니 블록슛 있잖아요. 농구에서. 물병이 휙 날아가면 탁탁 커팅이 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옆에 건물에 가서 사정을 해서 옆에 건물에서 밧줄을 던져가지고 밧줄을 창문에 묶어갖고 바구니로 내려가게 하면 되겠지. 그랬더니 또 어디선가 나타나서 바구니를 또. 근데 그 다음날부터 심각한 것이 목이 말라 물 좀 줘 계속 소리치는 거예요. 종탑에서 막 밑에서는 막 애가 타죠. 막 목이 말라 물을 줘 그러는데 벌써 숫자를 세보니까 이틀이 지난 것 같은데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진짜 문익환 목사님 그때 원망스럽더라. 그렇게 해갖고 이틀 밤 사흘 밤을 새는데 새벽 4시가 되면 쓱 일어나셔갖고 새벽 기도합시다. 아, 새벽 기도에 그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을 쫙 꿇고요. 그 길에서, 오장동 길에서. 자, 오늘은 아가서 강해. 야, 아가서를 풀이하시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강해는 처음 듣긴 처음 들었어요.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구약학 전공이라. 아가서 강해를 1시간, 2시간을 쫙 그 나이 드신 분이 꼿꼿하게 앉아서. 기자는 또 무슨 죄가 있어. 도망가면 되는데 기자도 무릎 꿇고. 그 나중에 어떻게 잠깐 사람 그럼 목말라서 저렇게 외치는데 죽으란 말이냐 했고 그놈의 저한테 이 자식아 저 자식아 하면서 전화 걸었던 오 머시기가 운동권 출신이라 성미가 급해요. 담을 뛰어넘어가자. 네. 다 같이 우르르 뛰어넘으면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하고 그러지 않을까. 다 같이 하면서 담에 손을 이렇게 댔는데 어디선가 톱날이 쓱 나타나더니 손을 갖다 쓱쓱쓱쓱 아, 나는 혹시 몽둥이로 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톱날이 어디선가 낭타고. 아, 그랬죠, 그랬죠. 그래서 아무튼 며칠 있다가 결국 끝났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죽었는 줄 알았어요. 보니까 살아있더라고요. 물을 어떻게 마셨냐, 그러니까 라디에이터 물을 뺀 거예요. 라디에이터 물을 빼가지고 물을 받아가지고 그 녹슨 라디에이터에서 나오는 물을 걸러가지고 계속 마시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말을 못해. 왜냐하면 라디에이터 물을 잠글까 봐 밖에 나가는 계속 목마르다고 외치고 안에서는 계속 라디에이터 물을 빼는 거죠. 그런 겁니다. 여기 광주 5.18 이후 재적 투옥 학생들이 1,400입니다. 강제 징집 녹화사업에 끌려가서 간첩 노릇을 강요받은 게 465명, 사망 학생 6명 이런 거. 이때 중간에 이제 툭 튀어나온 게 KBS 시청료 거부 운동. KBS 시청 거부 운동. 왜냐하면 민주운동 얘기를 안 하니까. 이러면서 1987년을 향해서 쫙 가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합쳐갖고 민주회복 국민운동본부, 흔히 국본이라고 부르는 거대한 조직체가 종로 5가에 만들어지면서 그리로 기독학생운동이건 농민운동이건 빈민운동이건 다 모여들면서 87년을 향해 가죠. 그러면서 그 가는 와중에 부천서 성고문 사건, 박종철 사건, 이한열 사건이 중간중간에 빵빵빵 터지면서 몰아가는데 실제로 그런 사건이 터졌다 해도 민주화에 가능했던 것은 아까 잠깐 등장했던 각종 야학, 그다음에 빈민들을 위한 타가소 이런 운동들도 무지하게 많았고요. 농민운동들도 많았고 그다음에 철거민운동 뭐 등등등 해서 정말 핍박받거나 어렵게 사는 모든 사람들이 뭔가 자기들의 권리를 위해서 조금씩 모여갖고 수많은 단체가 있었고 그 수많은 단체가 지역별로 다시 연합을 했고 그 연합체가 중앙에 다시 모여가지고 큰 흐름을 구성하고 정치인들과 나중에 만나가지고 1987년 6월을 향해서 쭉 가는 거죠. 그게 기독교와 한국 1980년대 6월의 만남의 그 과정입니다. 간략하게 그냥 건너뛰면서 말씀드렸지만 복잡한 얘기는 뭐 그렇다고 치고 아이고 긴 얘기고 어떻게 보면 넋두리 같은 얘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질문을 받을 시간이 있는지 모르지만 방송 끊고 질문 받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죠? 예.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